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1일 임신 세반제 기사 1502년 명홍치 15년 내관 임세무를 당직청에 내려 장 80대를 쳤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1일 임신 네번째 기사 예조의 전교하기를 근래의 학교가 점차 문란해져 성균관과 사학이 유생들이 학업에 근실하지 않으니 모두 해조에서 과정을 건면하지 않은 데서 온 것이다. 지금부터는 학령에 의거하여 거듭 밝히고 단속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2일 개요 첫 번째 기사 핸머리가 지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2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상참과 조교를 받았다. 승지 이점이 아뢰기를 전옥서 죄수 갑장 김동이 인신을 위조한 죄는 참대시에 해당하므로 삼복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율대로 하라 하였다. 예조판서 이세자가 아뢰기를 인신을 위조한 죄는 율로서는 진실로 죽음에 해당되지만은 사용한 곳이 기뉴하지 않은지를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인신을 쓴 곳이 기뉴하지 않으며 도도한 즉시 깨뜨려 버렸으니 사형을 감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좌 이정 성준은 아뢰기를 법은 비록 그러하지만은 그 실정을 따져보면 사형에 처하는 것은 과중한 듯하오니 특별히 사형을 감하여 온 가족을 변방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사형을 감하라 하였다. 이 점이 또 아뢰기를 해남 죄수 산호 말금이 은여 은금을 간통한 죄는 참대시에 해당하므로 초복합니다 하니 왕은 이르기를 율대로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2일 개요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2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시강한 재상의기에 전교하기를 위순 공주의 출가 날짜가 가까워지는데 전지를 하사하는 전례가 있으므로 나는 합덕의 제언을 내려주고 싶은데 어떠한가 하니 좌 이정 성준이 아뢰기를 합덕의 제언은 혜택을 입은 백성이 많으니 이를 빼앗아 줄 수는 없습니다 하고 여조판서 이세자는 아뢰기를 제언을 폐지하여 공주에게 주는 것은 사치에 옳지 못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공주에게 줄 전지를 해조에서 마련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2일 갑 계유 다섯 번째 기사 검열 유인규와 내관 김만수를 장례원에 보내어 지체된 송사를 적어오게 하였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3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대마조 태수 평조신 조익성 일본국 비전조 상속부 지자 일기조 태수 원희 대마조 대관 평조신 병부 소부 종성친 일본국 오도 우구스 원승, 일본국 서도 처도스, 좌근장감 평조신 산전 순치 등이 사자를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4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한무리가 졌다. 전교하기를 내 수사의 종 산동이 대궐란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또 종친들과 결탁하여 도박을 하여 주의를 범한 매우 무거우니 장 일백대를 치고 온 가족을 변방으로 옮기라. 무릇 서인들이 종친이나 조간의 집에 드나들며 같이 도박하고 이야기하는 사이에 대궐란의 일을 문설하게 되니 이것을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다. 비록 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보내어 변방을 채워야 하니 지금부터는 범죄한 사람은 온 가족을 변방으로 옮기라 하였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4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지평 윤은보가 아뢰기를 정남 남경이 남훈의 아내 이씨와 서로 송사하는 일은 노비 때문에 서로 송사하는 다른 사람의 비교가 아닙니다. 하물며 형제끼리 화목하지 못한 일은 강상의 관계되므로 본부에서 추문하는데 남경이 아들 치원을 시켜 상언하여 의금부로 옮기게 한 것은 반드시 정실이 있을 것이니 본부에서 추문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해당 관서에서 추문하는 중에 만약 자기에게 이롭지 못하면 문득 상언하여 다른 관서로 옮겨주기를 청하는데 전하께서 들어주시니 그 패단이 적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옮겼으니 주문하여 보면 그 실정을 알게 될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4일 을해 세 번째 기사
향과 충문을 강원도 치악산 등 여러 곳에 보내어 비를 비리게 하였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도마뱀과 그린 용으로 비를 빌었는데도 가뭄은 더욱 심하니 청가대의 전례에 따라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열며 시장을 옮기소서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전일에 사관은 해설엔 법왕구를 다시 세우는 일을 이미 사안부로 하여금 금지시켰는데 지금도 근데 양전의 명령에서 나왔다니 금하지 말도록 하라. 또 각도의 사사를 혹은 새로 짓거나 혹은 수리하면 어리석은 백성들이 사슬에 미혹되어 서로 다투어 시주하니 감사와 수령이 엄하게 금하도록 하고 시행하지 않는 관리는 주의를 논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6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지평 윤은보와 헌납 신증이 아뢰기를 본사에서 아랜 법안구를 다시 세우는 것은 금지시킨 일은 다시 세우는 것을 금지시킨 일은 전하께서 지체 없이 과단성 있게 조치심으로 신등이 기쁨을 견딜 수 없었는데 지금 금하지 말라는 전교를 내리시니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어째서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가 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8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교하기를 태일법은 정도간인 비술인데 혹은 최호원이 이를 편찬 후세에 전하고자 해 함부로 상소하였으니 그를 국문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이조판서 강기손이 아뢰기를 선조는 한 사람이 오래 있을 자리가 아니며 그늘에는 또 한재가 너무 심하니 아마 신이 선주를 잘못한 소지인 듯함으로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9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내관 최치돈의 고신 2등급을 빼앗도록 명하였다가 이어 빼앗지 못하도록 하였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1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상수하에 경련에 부지런히 납시고 간쟁을 받아들이고 원자를 가르치고 관작을 소중히 여기고 낭비를 절약하고 천재를 삼가고 형부를 신중히 하고 송사를 간략하게 하고 고식을 경계하고 풍속을 바로 잡으시라는 열 가지 조목을 진술하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10일 임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11일 임오 두 번째 기사 영사 이익극균에게 전교하여 묻기를 사찰을 창건한 일이 신라와 고려 중에 어느 때가 많았느냐 하니 이익극균이 아뢰기를 신라가 더욱 많았습니다. 신이 어제 불후의 창건을 금지하라는 전교를 듣고 기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마광이 말하기를 천당이 없다면 그만이겠지만 있다면 군자가 오르게 될 것이고 지옥이 없다면 그만이겠지만 있다면 소인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 하였으니 부처가 만약 영험이 있다면 반드시 군자가 자기를 받아들이지 받들어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들여보내지는 않을 것이요 소인이 자기를 받들어 믿었다는 이유로 천당으로 오르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교가 한나라 명제 때부터 비로소 중국에 들어와 천하 후세에 퍼져 청정 정멸의 도로서 백성들을 미혹시켜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도움이 없었는데 전하께서 그것이 사도임을 환하게 알고 계시오니 실로 우리 동방의 복입니다. 또 신이 듣건대 각 고을의 공리들이 경창에 납세할 때그 포훈이 큰 고을은 3, 40섬, 작은 고을은 10여섬이나 되는 것을 모두 공리에게서 받아내므로 각 고을 공리들이 전답과 가옥 등 재산을 팔게 되는데 용산 등처에 와서 정박하게 되면 거주하는 사람이 나누어 차지하여 공리들이 그 집에 기우하게 되므로 공리로서 생활의 미처를 삼아 그 자손들에게 나눠주기까지도 하고 공리도 또한 고자에게 뇌물을 많이 준 후에야 바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고을의 공리가 바치는 각 관사가 한 곳만이 아니니 받아들일 조세를 누가 지키면 누가 바치겠습니까? 강가 사람들과 고자에게 시달림을 받는 것은 사제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청건대 사안부로 하여금 공리와 각 관사의 관리들이 규정대로 바치지 않는 까닭을 상세히 묻도록 하소서 하자 전교하기를.
공세에 관한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11일 임오 세 번째 기사 한제 때문에 삼경을 불러 원통한 옥사를 의논하여 풀어주도록 하니 좌 이정 성준과 우이정 이익업균이 현재 주문하는 사람과 장 100대 도영 유영 부초 충군 직첩을 회수당하고 직을 파면당한 사람들이 죄를 적어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는 도영 이하의 죄에 있는 표를 붙여드리도록 하였는데 이번에는 원통한 옥사를 풀어주도록 명한 까닭으로 취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도영 이하는 모두 표를 붙이라 하였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11일 임오 네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노공필 충청도관찰사 권주 전라도관찰사 최한온 경상도관찰사 안현덕 강원도관찰사 이복선 함경도관찰사 민효진 황해도관찰사 민휘 평안도관찰사 조숙기에게 하사 하기를 사족의 딸로서 나이 30에 가깝도록 가난하여 시집가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제를 해주고 가난한 처지는 아닌데 나이 30세가 되도록 시집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장을 중재로 노원하는 것이 국가의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데 근래에 처녀들이 나이가 차 시집갈 시기를 놓친 사람이 없지 않으니 도내에 자세히 묻되 법의 근본 뜻을 거듭 밝혀 시기를 놓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12일에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대사관 안윤선이 아뢰기를 한재가 너무 심하니 원컨대 전하께서 더욱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 가지시어 하늘에 응하는 실상을 다하고 다 하소서 백성들의 기쁨과 근심은 수령에게 있습니다. 수령의 현명 여부를 감사가 출적합니다마는 그러나 감사가 어떻게 수령들의 현명 여부를 다알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백성들의 고통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창 농사철이니 비록 어사를 두루 보낼 수는 없지만은 군현을 제비뽑고 명망이 무거운 조관을 가려 수령들의 불법 행동을 조사하고 겸하여 민폐를 묻도록 하소서. 또 근래에 사대부의 집에서 혼인할 때 지나친 사치를 숭상하는데 가난한 집에서도 따라가려고 하여 혼인할 시기를 놓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혼인은 제도를 넘지 못함이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데도 경홀히하여 지키지 않으니 거듭 밝혀 금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법은 있지만 따르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지사 이세자는 아뢰기를 윤손의 아랫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다만 농사철이어서 관원을 보내기가 마땅치 않고 비록 보내더라도 교활한 이속은 꾀로써 벗어나고 조심하여 백성을 돌보는 사람은 도리어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청와대 감사가 엄격히 검지시키게 하소서 혼인에 관한 일은 신이 예관이니 마땅히 그 책임을 지키겠습니다. 가난한 집안 예대로 자제를 지급해야 되는데 다만 사람들이 모두 가난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관가에 알리지 아니하니 청와대 중예에 유시를 내려 살펴 묻도록 하되 만약 비난하여 시기를 놓친 사람이 있으며 관청에서 자제를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전하께서 진념하시는 뜻을 알도록 하소서. 또 큰일에 전교하시기를 조계 때 비록 고문하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하셨는데 상상의 전교가 참으로 지당하십니다. 조계 때 전하께서 관대히 차결하여 비록 죽을 죄라도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하지 마시고 마땅히 살리 방법을 강구하여 측근 신하에게 두루 물은 다음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이 살펴보건대 근래 국가에서 변방 채우는 일을 중하게 여겨 죄 지은 사람들은 모두 변방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죄를 결정할 때는 법에 입각하고 실정을 참작하여 반드시 여러 번 생각한 뒤에 결단해야 되는데 그들의 처결은 경솔한 듯하오니 이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집이 정인이는 아뢰기를 지난해에 적국을 수령들이 추징하니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합니다. 백성들이 받아간 적국은 당초 한말한 섬에 불과하지만 돌려바칠 때는 관리가 담은 첩자만 주고 본 문서는 지우지 않으므로 횟수가 쌓여 곡식수라인 갑절이나 많아지는데 관리들은 본 문서에만 의거해 낱낱이 징수하니 백성들은 스스로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관리가 갈린되는 해유를 만들려고 지난해의 적국을 모두 새로 준 것이라고 함으로 비록 조관을 보내더라도 적발하기가 어려우니 청와대 감사에게 유시를 내려 단속하게 한다면 수령들이 두려워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부역이 적당하지 못하여 백성들의 원망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내수사와 대군 공주의 집 노비들은 모두 호역을 면제해 주니
백성으로서 부역을 모면하려는 자가 많이 들어가므로 사관은 늘 부유해지고 공간은 날로 조잔해졌습니다. 호역을 면제해주는 뜻은 본래 가난하고 조잔한 사람을 위하는 것인데 대군과 공주의 노복에 누가 가난하고 조잔한 사람이 있어 호역을 면제해주는 것입니까? 다 같은 임금의 백성이니 부역을 균등하게 하소서 하자 영사 성준이 아뢰기를 이는의 말이 매우 옳습니다. 만약 세력 있고 부유한 집의 호역을 면제해준다면 가난한 백성들이 대신 그 노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야다. 정인이는 아뢰기를 지난번에 사사의 창근을 금지하는 일을 본부에서 관장하도록 하였는데 대명률에 사사 창근하는 사람을 남자 중은 군역에 편역시키고 여자 중은 잡아다 관비를 삼게 되어 있으며 경국대전에도 또한 금지하는 조문이 기재되어 있는데도 밧드로 시행하는 사람이 엄하게 금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자 중의 절 창근이 근래 더욱 많아져 숭례문과 흥의문 밖에 거의 빈 땅이 없으므로 본부에서 금하려고 하면 모두 왕후의 시녀들 원당이라고 합니다. 전일 예조에서 전교를 받아 한승부로 하여금 적발하게 하였는데도 또한 왕후의 시녀들 원당은 금지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다 하여 법의 시행되지 않음이 도승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으니 일체 엄중하게 금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적곡은 환곡이다. 연산군 일기 44권 연산 8년 5월 12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영사 성전에게 전교하기를 정인이니 아랜 혼인 제도를 어긴다는 것은 과연 말한 바와 같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 풍속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갑자기 고칠 수는 없을 듯하다. 이 세자가 말한 범한 이제 한 사람을 변방으로 옮길 때는 자세히 살펴야 된다는 것은 내 생각에는 죄가 없는 사람도 변방으로 옮겨야 할 것인데 하물며 죄가 있는 사람이겠는가? 그늘의 산동 등에 관한 일이리 이런 때문이요. 무릇 아래에서 생긴 일은 논하지 않고 위에서 생긴 일은 바로 말하는 이는 어찌 된 뜻이요? 하니 성준이 아뢰기를 신의 여자도 역시 죄가 없는 사람도 변방으로 옮겨야 할 것인데 만약 죄가 있다면 변방으로 옮기는 것이 무슨 안될 일이겠습니까? 하늘의 신등이 아랜 것에 의하여 변방으로 옮겨진 사람이 또한 많은데 근래 산동과 최득생 같은 사람들이 범한 바가 지극히 무거우니 변방으로 옮기는 것이 실로 마땅합니다. 혼인이 제도를 어기는 것은 이미 풍속을 이루어졌으니 비록 갑자기 고칠 수는 없으나 엄중한 법대로 검하여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할 줄을 알도록 함이었다 하리까 하고 이 세자는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 모든 일은 너그럽게 용서함을 힘써야 된다고 여기는데 전하께서 한죄 때문에 진념하심으로 그리 낌없이 아뢰는 것입니다. 어찌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산동은 대고라는 물건을 도둑질한 것만 하여도 죄가 진실로 무겁습니다. 또한 신등이 죄를 정한 것인데 어찌 감히 이 사람을 위해서 아뢰는 것이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혼인에 관한 일은 정승이 아뢰는 것에 의하여 법을 세우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4권 연산 8년 5월 12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백색 저포 서른필을 대내로 들여오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4권 연산 8년 5월 1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삼도의 입거 사물을 맡은 도승찰사 박승질이 돌아 복명하고 초정한 호수를 써서 아래니 전라도에 입거시키기로 초정한 호수가 평안도에 450호, 황해도에 40호, 함경도에 150호, 경상도에서 입거시키기로 초정한 호수가 평안도에 400호, 황해도에 40호, 함경도에 200호이고 충청도에서 입거하기를 초정한 호수가 평안도에 250호, 황해도에 20호, 함경도에 50호로 합계 1,600호인데 장정, 노인, 어린이, 남녀를 합치면 21,061명이었습니다. 연산군 일기 44권 연산 8년 5월 14일 을요 첫 번째 기사 의금부가 덕진군 이화를 끝까지 주문하기를 계승하니 전교하기를 노비를 추세할 때 숨기고 내놓지 않은 사람은 중죄로 논하는 법이 이미 제정되었는데도 이 예가 감히 이같이 하였으며 하물며 조국은 바른대로 공초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임금을 속이고 법을 어긴 것입니다. 신하로서 죄가 무엇이 이보다 크겠는가? 얘는 자신이 종실이기 때문에 형벌을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이리 이와 같이 어찌 형장으로 신문하지 못하겠는가? 불러서 문초하라 하였다. 얘가 승정원에 나와 아뢰기를
수비가 어릴 때 신이 일찍이 데리고 잤는데 출세할 때 마침 신의 집 여종 명덕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명덕의 시체를 수비라고 거짓 이끌고 입안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을금부에서 수문할 때 어찌 바른 대로 공부 좋아하지 않았는가 하자 이해가 아래기를 신이 한 짓은 마음에 부끄러우나 다만 수비를 데리고 잤을 뿐이요 첩을 삼은 것은 아닌 까닭으로 입 밖에 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의금부의 도로 내리에 형률에 의거하여 아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14일 을요 두 번째 기사 호조의 전주의 학을 호초 6섬을 대내로 들여오라 하였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14일 을요 세 번째 기사 전대교 전기량이 고량군에서 어머니의 묘를 지키다 병으로 인해 풍덕현 종의 집에 피해가 우거하더니 이내 버려 간 곳을 알 수가 없었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기량은 오랫동안 경연에 모시던 사람인데 지금 미친 병을 얻어 집을 나가서 간 곳을 알 수가 없으니 청와대 경기황에 두도의 감사로 하여금 널리 차트로 갔었사하니 전교하기를 착하지 못한 사람 무엇 때문에 착했는가 하였다. 사시는 노란다. 기량은 총명하고 민첩하며 널리 배워 글을 잘하였다. 유생 때에 상서하여 시사를 논하다가 해주로 귀양 갔었고 과거의 급제 예문관에 뽑혀들었는데 성질이 온자하지 못하고 자부심이 너무 강하여 남이 자기 위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복서하기를 좋아하여 매양 일이 있게 되면 반드시 기량과 흉한가를 먼저 점쳐섰다. 무사가 일어나기 전에 일찍이 친구에게 말하기를 아무 해에는 반드시 사림에 화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화가 일어나자 남쪽 골로 귀양 갔다가 이때 마침 사면되어 고양군에서 어머니의 묘를 지켰다. 상기가 끝나리 하자 벽곡하며 말도 하지 않았다. 풍덕군으로 이거하여서는 여러 가지 버섯과 풀들을 캐어 먹으며 한 잔의 물도 마시지 않기를 열흘 또는 한 달이 되도록 하다가 다음날 몸을 빼서 도망해버린 것을 버려 간 것을 알 수가 없었다. 그 가족이 찾아서 해변에 이르니 다만 신두 짝이 물가에 남아 있을 뿐이었다. 어떤 이는 갑자 사화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물에 빠져 죽은 것이었다고 어떤 이는 거진 미처 세상을 피하여 아직도 지금 살아 있다고 하였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14일 을요 네 번째 기사 지평 윤은보가 아뢰기를 부사 정전은 축성 차사원이 되어 면포를 여군에게 징수하여 여기에게 주었으니 일이 장후에 관계되며 내관 서득권은 왕지라고 거짓 전하고 남의 뽕을 따와 민간을 침해하였으며 김계종은 승종의 초상을 당하여 의주 관비를 관통했으니 그중한 것이 이보다 클 수가 없는데도 모두 소방하도록 명하시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또 가뭄이 극심함으로 밀보리가 모두 손상되어 군과 백성이 굶주려 피곤하니 여러 곳의 영선을 일체 정파하고 추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서득권은 끝까지 국문하고 정전에 이런 죄를 자복했는지 여부를 물어보라. 김계종의 이런 분간하기를 이미 상세히 하였는데 어찌 이 때문에 종신토록 폐기해야 하겠는가? 영선에 관한 일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1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경연의 납시였다. 장녕 유세 침이 아뢰기를 요사이 한자로 인하여 영선을 정지시키고 또 진성대군과 휘성공주의 집 짓는 공사를 줄였는데 지금 모두 도로 하게 되니 토목의는 하루 동안에 마칠 수는 없습니다. 금년은 한재로 인하여 밀보리가 잎사귀 패지 않으므로 시가가 매우 헐하고 군량을 이태기가 어려우므로 굶주리고 피곤하여 쓰러져 가는데도 감력과는 맺을하며 징발 독촉합니다. 신 등은 이 역사를 영구히 정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선 올 곡식이 있기를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하고 헌납 신징은 아뢰기를 금년에는 가뭄이 너무 심하니 전하께서 심상이 여겨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체로 백성을 괴롭히는 일은 도목의 역사보다 무거운 것이 없으니 아직 정지하여 하늘의 경계에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왕은 대답하지 않았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16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지평 윤은보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윤채를 사용하도록 하셨다 하는데 윤채는 처족이
가사, 전지, 노복을 함부로 차지하려고 하여 문서를 위조하였다가 농간을 부린 자취가 이미 드러났는데 그전에는 의금부에 색실당한 죄범은 영구히 소용하지 않았습니다. 간사한 무리는 그 범죄에 따라 중한 법으로 다스려도 오히려 금지되지 않는데 만약 조금이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준다면 사람들이 누가 경계할 줄 알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옳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4군 연산 8년 5월 16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전에 고형산이 부령진을 정선 파오다리 설치할 일과 쌍청보를 금창기를 물려 배치하는 이로써 아래기를 정선 파오들은 땅이 좁고 전결이 너무 적어 큰 진을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지만은 금창기는 적의 길의 요충이므로 성보를 옮기는 것이 매우 적당합니다 하였다. 정성들에게 수의하도록 하니 윤필상 한치영은 의논드리기를 부령과 쌍청에 진과 보를 옮겨 배치할 곳과 산천의 형세를 일찍이 본 일이 없으니 편리한지 여부를 알지 못합니다만 고영산의 개봉과 도용으로서 본다면 그의 소견이 매우 사이에 합당하니 아랫바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었다리까 하고 성준은 의논드리기를 부령과 해령 사이에 내왕하는 도로는 적을 방하는 땅이 아니고 곧 사냥하는 야인들이 항시 지나다니는 곳으로서 두 고을 백성들의 전답이 대부분 그 가운데 있으나 근래에는 무린 위의 야인들이 모두 귀순했기 때문에 적의 변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한번 혼단을 열어놓는다면 그 걱정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만약 부령진을 정승 파우달로 옮긴다면 경승 등지의 적의 통로가 모두 막혀 적의 변이 어디서 발생할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신등이 전일에 아뢰었던 것입니다. 지금 고영산의 말을 듣건대 정승 파우달은 근처는 쌓인 눈이 사월이 되어도 오히려 녹지 않으므로 다만 구맥이나 경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으면 군사와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기가 어려울 것이니 어찌 큰 진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고영산이 또 말하기를 무산보를 양령만동의 상단으로 옮기고 풍산보를 삼기로 옮기며 또 해령의 토병을 나누어다가 다시 하보을 하진을 설치한다며 불령과 해령의 백성들 경작하는 토지가 모두 내지에 있게 되고 또 삼진이 서로 연하게 되니 비록 적이 변이 있더라도 앞뒤에서 서로 구원하게 되어 큰 걱정이 없을 것이다 하니 이 말은 과연 그렇습니다. 다만 두부의 군사와 백성의 수요가 적고 외령의 군사도 또 많은 수요를 드러낼 수가 없으니 지금 하삼도의 북도에 입거시키기로 조정 한 사람을 수요를 헤아려 나누어 보내 방어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며 쌍창보를 물려서 배치할 일도 또한 계본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고 이 급견은 의논드리기를 고영산이 부령진을 옮겨 설치하자는 곳은 유차령으로부터 바로 정승 파우달까지인데 그 사이에 토지가 200결에 미치지 못할 듯합니다. 정승 파우달로부터 남쪽으로 작은 제를 넘으면 평지가 진을 설치할 만한데 그곳으로부터 제봉 앞쪽 일식가량의 평원과 또 부령의 본진 사이에 전지가 많이 있으니 이것이 신이 말한 곳입니다. 형산이 여기를 보지 않고 왔으니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또한 도표를 살펴보건대 진실로 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또 부령 본진에 원래부터 있던 군사는 474명이니 소색된 무산보의 96명을 제외하면 옥면의 군인까지 합하여 수요가 378명이나 됩니다. 이로써 헤아려 보면 새로 입거하는 자들이 비록 150호라 하더라도 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뱃살 한 곳이 험한 곳에 자리 잡고 있으니 적들이 쉽사리 드나들 수 없을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다시 보내어 자세히 살펴보고 개문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었다하리까. 쌍천보를 물려 배치할 곳할 일은 추수하고 나뭇잎이 떨어진 뒤에 절도사가 본군과 단천 군수와 함께 진도를 설치할 만한 곳을 살펴서 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 보에 부방하는 군사의 수요가 적으므로 모름지기 적의 통로의 요충인 험준한 곳에 배설해야만 우리를 보존하고 적을 제어할 것이니 본도의 절도사로 하여금 이러한 의도를 모두 알고서 배설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리까 하니 극균의 의논을 좇았다. 구맥은 귀리를 말한다.
연산군 1개 44권 연산 8년 5월 17일 무장 첫 번째 기사 한머리 같이다. 연산군 1개 44권 연산 8년 5월 17일 무장 두 번째 기사 오왕이 일본 국왕의 사신 주완 서당과 대마도주가 특송한 평국 총을 인정전에서 연회하고 물품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연산군 1개 44권 연산 8년 5월 17일 무장 세 번째 기사 덕진군 이활의 죄안을 판하하기를 직만 파면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44군 연산 8년 5월 17일 무장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수환 양천수가 향운을 훔쳐 마셨으니 자자하여 아주 먼 변방으로의 종으로 보내라 하였다. 연산군 1기 44군 연산 8년 5월 1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경상도 영천거민이 땅을 파다가 동기, 동경과 황금 여섯 냥을 얻었는데 도로 발굴한 사람에게 주도록 하였다. 연산군 1기 44군 연산 8년 5월 1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상전 박인손이 술에 취하여 명령을 전하지 못하였으므로 태 50대를 치도록 하였다. 상전은 내시부에 정사품 벼슬이다.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연산군 1기 44군 연산 8년 5월 18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호조에 전교하기를 죽은 현숙공주에게 별도로 중미 70섬, 황도 33섬, 천밀 10마을, 참기름 15마을, 참밀 3섬, 석회 50섬을 부여하라 하였다. 현숙공주는 예종의 계비 안순 왕후 한씨의 딸이다. 연산군 1기 44군 연산 8년 5월 1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내관 양수천을 자제하도록 하셨는데 내관과 조관은 같은 예로서 그전에는 죄를 범하면 단지 죄안에 기록할 뿐이며 자제는 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처리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자제의 뒷사람을 징계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19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지평 유응룡 헌납 신징의 아뢰기를 김계종의 일은 당초에 어찌 자세히 핵실하지 않고서 죄안에 기록했겠습니까? 불증한 사람을 서둘러 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왕굴의 중언 명령을 듣고도 도망에 숨었으므로 의당 용서할 수 없으니 주문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1기 44군 연산 8년 5월 19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정미수가 쇄한과 북방의 일 등을 서계하였다. 평안도에 사로잡힌 인물을 함경도에 오진의 여러 부락 야인들이 쇄한하고는 국가의 공을 바라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평안도에 사로잡힌 인물이 그전보다 몇 곱절이나 되고 함경도에 저 사람들을 쇄한한 수요도 또한 많으며 하는 말이 한 사람을 쇄한한 대가는 소와 말 12여 마리에 내리지 않고 혹은 15마리까지 되며 판상한 소와 말도 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한 사람이 한두 마리를 내므로 살 때를 찾아서 찾으려 왕래하기가 매우 고생스럽다 하는데 쇄한된 사람에게 물어보니 그 말이 그다지 서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억지로 쇄한되는 것은 욕심이 번가를 요구하는 데만 그칠 뿐이 아니고 반드시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만약 번가를 채워 갚아주기만 하면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오랑캐의 마음도 또한 만족하지 않을 것인데 더구나 그들을 모두 서울로 올라오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필연코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조정에서 면포 5,000표를 작정하여 사람마다 5표를 쓰고 그 비용이 비록 많았지만은 오랑캐의 마음은 족하게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조정에서 비록 조관을 보내어 개유하였지만은 저들은 얼굴은 사람이나 마음은 짐승인데 어찌 말로서 깨닫게 할수 있겠습니까? 신이 재차 순행하자 저들은 떼지어 진소하되 모두 공이 있는데도 서울 올라가지 못했다 하여 원한이 더욱 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겨울에 이훈의 야인이 회령의 사람과 물건을 약탈해갔고 지금은 여포리의 야인이 또 무산의 사람과 물건을 약탈해갔으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쌓인 분노가 사라지지 아니하여 때때로 약탈하여 조정을 놀라게 하는 것이니 이는 성 밑의 야인들이 공모하여 하는 일이 아닌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이와 같은 작은 일은 근심할 것도 못되거니와 평안도 인물이 사로잡힘이 끊이지 않는다면 함경도 야인의 쇄한도 또한 그치지 않게 되어 그들의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면 오래될수록 더욱 원한이 심하게 될 것입니다.
대체로 본도의 육지는 오로지 성 밑에 있는 저 사람들로서 울타리를 삼게 되는데 근처의 불악이 귀순하여 이리저리 속하게 되니 이것은 만세의 이익입니다. 지금 이런 이유로 인하여 원한이 성 아래에서 일어난다면 뒷날에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이 있을까 염려되오니 삼가 바라건대 대신에게 명하여 별도로 의논 처치하게 한다면 다행하겠습니다. 남도의 병력을 북청에 설치하여 절도사 겸 영부사가 가족을 거느리고 갔어 있으니 이것은 값싼 삼수가 아주 변방이지만은 전년 소식이 없었던 까닭입니다. 지난 정미년 무렵에 회령의 야인 금단나무가 비로소 길을 텄는데 잇따라 한세층이 향도가 되어 자주 와서 장난치더니 그 뒤로부터는 여러 종류의 야인들이 왕래하며 사냥하되 글빛하면 열흘 혹은 한 달씩 머물며 틈을 타서 도둑질을 합니다. 이 때문에 절도사가 해산진에 장기간 머무르게 되며 그 평사와 군사 및 여러 하인들이 일체 접대를 값싼 배세 전적으로 담당함으로 날로 조잔해지는데 북청부 영문의 아점과 노비들은 편안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조정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도 절도사에게 가족을 거느리고 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니 해산에 장기가 머물러 있고 본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천부는 그래도 명칭이 본영이므로 일체의 아전과 노비들은 그 전대로 봄비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절도사가 때때로 나오거나 혹은 소식이 있으면 5, 6인이나 걸리는 길에 서너 개의 큰 고기를 넘으며 역마루가 넘어지게 되니 또한 매우 불편합니다. 절도사가 이미 가족을 거느리지 않는다면 본영을 북청에 두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만약 본영을 갑산부로 옮긴다면 영문의 아전 400여 명과 노비 수백여 명이 저절로 갑산으로 옮겨갈 역사일 것이니 토병으로도 좋게 방어할 만하고 갑산도 또한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전례를 개혁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므로 경솔히 하기는 어려운 듯하오나 신의 속인 이와 같으므로 감히 이렇게 상달합니다 하였다. 변방 사정을 아는 재상들에게 의논하도록 하니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옛사람의 말이 농사 일은 종에게 물어야 하고 길삼의 일은 요종에게 물어야 한다 하였으니 함경도의 육진 여러 부락 야인이 평안도에 사로잡힌 인물을 세환한 데 대한 논상은 병조에서 마련해서 아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었다 하리까. 함경남도 절도사의 영을 옮기는 것은 전례를 개혁하는 중대한 일이니 경솔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문의 신이 도승지 때 직접 비밀 하교를 받았었는데 세조께서 이 시의 변란을 징계 삼아 전교하기를 함길도는 온도가 긴뱀 같은 모양이어서 옆 주현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비록 강효문이라도 민심을 얻지 못하였다. 만약 남도에 절도사 하나를 더 설치한다면 서로 위급한 경우가 있었더라도 형사가 반드시 서로 구원하게 되어 별난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래서 절도사 하나를 더 설치하니 너는 알아야 한다. 내가 죽은 후에 조정의 신하들이 반드시 개혁하자고 의논할 것이다 하시오. 자상하시던 훈계가 지금까지 귀에 가득한데 세조의 본 의도는 갑삼수와 갑산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남도의 병사가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평안도의 영변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만약 변이 있게 되면 절도사가 장기간 강변에 있게 되는데 영변의 본영을 혁파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조종 때에 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성종 때 두세 번 수의함으로 그 대신이 세조의 하계를 모두 서서하려는데 지금은 나이가 늙고 정신이 또한 쇠약하여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한치영은 의논드리기를 사로잡힌 인물을 세안하는 야인들에게 본가를 채워준다면 그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고 폐단도 장사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1년 동안 서울에 올라오는 야인의 수를 국가에서 이미 작정했는데도 그 폐단을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운데 지금 만약 그들이 소원대로 많은 수를 서울에 올라오도록 허용한다면 비폐한 각골과 가격에서 접대하는 폐단을 감내해 내겠습니까? 배단을 구제하는 절목을 해조해서 마련하여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갑산으로 영을 옮기는 일은 정미수가 아린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그 전에 갑산 등지 야인들의 소식이 긴급하지 못한 까닭으로 절도사가 북청에 머물러 방비하면서 왔다 갔다 순행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소식이 긴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갑산으로 옮긴다면 다만 영문의 아점과 노비들이 옮겨야 하는 배단이 있을 뿐 아니라 갑산은 토지의 품질이 비옥하지 못하여 경작할 만한 땅이 없으니 편안히 거주하지 못할 듯합니다. 해조에서 적당한지 여부를 마련하여 아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고 성준은 의논드리기를 평안도 임무를 수행시킨 저 사람들에게 농공행사하는 일은 과연
어렵겠습니다. 만약 번가를 채워준다면 국가에서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고 모두 서울로 올라오게 한 다음에 지나가는 영루에서 또한 그 폐단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니 그 중에서 가장 공로가 있는 사람은 서울로 올라오는 수효에 채워증하고 그 나머지는 감사와 절도사로 하여금 순행할 때 그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는 뜻으로 되풀이 계유시키고 별도로 소원과 포먹을 수 위로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리까. 세조께서 함경 남북도를 나누어 각기 병영을 설치한 것은 그 생각이 원대하였던 것이요 단지 방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모든 조치한 것이 오래되면 반드시 폐단이 생기고 폐단이 생기면 계획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남도의 폐단이 과연 정미수가 아랜 바와 같다면 달리 구제할 계책이 없으니 우선 아랜대로 하는 것이었다 하리까 하고 이 급규는 의논드리기를 저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공을 상주는 일은 과연 바라는 대로 할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개긴이 서울로 올라오는 수요를 풍년에는 17, 18회로 하고 흉년에는 13회로 정하되 이 횟수를 반으로 나누어 절반은 성및 저 사람들로 하고 절반은 수여하는 저 사람들로 해서 이대로 결정한다면 저들이 장차 횟수의 차례를 기다리고 깊이 원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욕심이 많고 포악하여 처음 횟수를 얻지 못하는 것을 다툰다면 일러 주기를 사람의 수가 실로 많아 한 번에 올려 보낼 수가 없으니 불 아까운데서 그 횟수의 차례를 나누는 것이 너희들에게 해롭지 않을 것이고 자연히 서울로 올라갈 때가 있을 것이니 아직 횟수의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으로 계유한다면 매우 다양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니 청컨대 해조에서 참작 마련하여 시장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남도의 병영을 갑산으로 옮기는 것은 실로 폐단을 구제하는 좋은 계책입니까? 계책입니다. 세조께서 당초 남도와 북도의 병영을 설치한 것은 방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원대했던 것인데 지금의 폐단이 과연 아랜 바와 같으니 우선 아랜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였다. 연산군 일기 44권 연산 8년 5월 20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승지 신수용이 아뢰기를 신이 오늘 아침 대궐에 나오니 대궐 문 밖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고할 일이 있다 함으로 신이 물으니 대답하기를 나는 한 사람이 있으므로 호소하고자 합니다 하였으니 형방 승지 이점과 더불어 주문합니다 하니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신수연과 이점이 공초를 받아 아뢰니 전교하기를 고발한 사람을 가두고 속히 관계된 사람을 주문하라 함으로 이점이 개청하여 의정부 낭청을 보내어 잡아오도록 하였다. 연산군 일기 44권 연산 8년 5월 20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병 없고 쓸만한 보통 말두필을 내수사로 보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4권 연산 8년 5월 20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교하기를 시중이 장사치들이 이익을 독점하려고 사사로이 서로 약속을 맺어 남이 파는 물건은 비록 값이 비싼 것이라도 허랑 값으로 결정하고 자기가 파는 물건은 비록 값이 싼 것이라도 비싼 값으로 결정하며 한번 값을 정한 뒤에는 그 값을 다시는 올리고 내릴 수 없게 하여 어리석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값을 덜 할받도록 하고 심지어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파는 물건을 공공연히 빼앗는 자가 들어 있으며 소 말의 시장 사람들도 또한 각각 부동하여 서로 아보라 이끌고는 제 마음대로 값을 결정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대지 못하게 하여 이익은 자기만 차지하고 손해는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너무도 지나친 짓을 하니 죄를 다스리는 절목을 마련하여 아뢰라 하였다. 아보는 황정꾼이다. 연산군 일기 44권 연산 8년 5월 20일을 임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대사한 김영정이 아뢰기를 신이 다짜오건대 장차 물싸움을 한다 하는데 한제가 바야흐로 대단하여 비록 비가 조금 왔지만 아직 흡족하지 못하니 전하께서 마땅히 정전을 피하고 수라상의 가짓수를 줄이며 두려워하고 반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싸움이 비록 열병과 같지만은 놀이에 가깝습니다. 또 길가의 벼들이 비를 맞아 조금 소생하였는데 거동하실 때 반드시 밟아 손상시킬 것이니 정지하시기 바랍니다. 또법 왕궐의 증언 도성 아래에서 나라의 금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목을 얽고 기와를 굽습니다. 죄가 용서할 수 없으니 국문하소서하니 왕이 이르기를 상전의 명이기 때문에 이미 석동을 버려두었는데 무엇하러 증을 주문하겠는가 하였다. 정은
주 오권이 아래기랄 대마도 외인들이 창구가 매우 번거로운데 특별히 본인 사람의 말이 그늘에는 도둑질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하니 그들이 사단을 만들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산포의 외인 인구가 날로 번식하여 우리나라 산천의 굽고 고든 지형을 갖추어 알고 있으니 하루아침에 사단이 일어난다면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각 포구의 만호와 첨사들은 무사한 것을 즐겨 변방의 방비를 하지 않으니 사람을 불러서 임명하되 때때로 조반을 보내어 단속하게 하소서. 또 사학의 유생은 상시 밥 먹는 사람이 400명인데 호주에서 절반을 줄였고 지금 환자로 인하여 또그 절반을 줄였으니 유생이 만약 50명이 넘는다면 밥을 먹지 못할 사람이 있게 되어 자막 국가에서 선비를 양성하는 뜻이 없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줄이지 말고 성균관 사헌부 예제로 하여금 단속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리까 하였으나 왕은 대답하지 않았다. 연산군 1기 34권 연산 8년 5월 2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호주에 전교하기를 사학의 유생들이 먹는 미면을 더 주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22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교하기를 상장 김세는 승정원에서 급히 아래 일로서 여러 번 청했는데도 밥 먹고 끝난 뒤에 나가겠다 하고서 승정원에서 장차 죄 주기를 청한다는 말을 듣고는 자기의 죄를 숨기려 갑자기 제가 먼저 아래였으니 군문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20일 개사 두 번째 개사 호주에 전교하기를 죽은 현숙 공주에게 별도 부의로 면포와 정포 각 150표를 내려주라 하였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20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교하기를 연세금과 한사문이 본디부터 면성이란 새로운 땅이 없는데도 좋은 땅이어서 살기 좋은 데라고 하며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온도의 어리석은 백성들을 유혹한 사연을 이동에게 의거하여 주문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24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박근을 의정부 좌찬성 겸 지경연사로 김은기를 겸 지의금부사로 윤효손을 의정부 우참찬 겸 지준추관사로 강규선을 이조판서 겸 동지경연사로 성지를 호조참판 겸 동지 춘추관사로 이창신을 한승 우윤으로 권균을 사관은 사관으로 박소영을 홍문관 부은규로 이숙인을 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24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노공필에게 하사하기를 근래의 도둑이 이르러 도서관에 당을 결합 도둑질을 하며 잡는 군사들을 거리낌없이 찔러 죽이고 서울 근처의 고을에 왕래하면서 도둑질을 하니 도내의 각 고을 관원이 없지는 않으나 의심할 만한 곳에는 불의에 나가서 끝까지 찾아 잡으라 하였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2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조화승지 이작은이 아래기를 병안도 절도사 유순정이 아래한 벽동군의 마전동과 속초동 사이에 목책을 설치하고 수호하는 일은 병조에서도 또한 그렇게 여김으로 정승에게 물어본 뒤에 회보하는 것이었다 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25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창녕 대군의 중석을 추문할 일로 종부시에 관문을 보내어 관문에 의거해 잡아 보낼 일로서 대군에게 공함을 보내니 왕이 듣고 종부시와 형조의 생랑청을 잡아가두어 추문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버릇은 금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지금부터 대군들이 비유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말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25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지평 윤원보가 아래기를 이숙이는 사체를 알지 못하여 또한 물망도 없으니 지평을 갈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 8년 5월 25일 병신 네 번째 기사 헌납 신징의 아래기를 지금 유응룡을 성공감 참정으로 삼았는데 응룡은 주하랑으로 임기 전에 지평이 되고 얼마 안 가서 참정으로 승진되었으니 만약 정량으로서 지평이 되었다면 참정으로 승진되는 것이 옳겠지만은 이것은 옛 관례가 없으니
반드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조의 관리를 주문하고 응용을 갈기 바랍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응용은 쓸모있는 사람이니 비록 첨정에 승진시켜도 무방한데 이조의 관리를 무엇하러 주문하겠는가 했다. 신중이 다시 아뢰기를 그 전에 지평에서 전직된 사람이 어찌 모두 응용만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뛰어 올라간 일은 없었으니 이것은 오로지 이조에서 재상의 자제에게 사정을 쓴 때문입니다. 이조의 관리를 주문하고 응용을 갈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들에게 44권 연산 8년 5월 25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강성 부정 이견손 등이 상소하기라. 신등은 삼가 살피건대 조종 때부터 친족을 사랑하는 의례를 돈독히 하여 종실을 우대해 왔습니다. 세조대왕께서는 특별히 과거를 설치하여 문무의 인재를 뽑고 그 재질에 따라 중의 관직을 맡겼으니 특별히 대원은 언제니 옛날에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예조대왕께서도 선대의 취지에 따라 또 문무의 재주를 시험 보는 법을 설치하여 그 중에 우등한 사람을 뽑아서 관계를 올려주었으니 친족을 사랑하는 의뢰는 또한 이보다 더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종대왕께서 왕위에 오르신 초년에 이르기까지 문무의 재주를 과거 보이는 법이 아직 있어 우대함이 더욱 돈독하였으니 무릇 종실에 한 가지 재예라도 있는 사람 모두 보상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과거 보이던 법이 비록 폐지되었지만은 다시 문의를 시험 보는 법을 설치하여 이런 말미암아 경술에 능하고 밝은 사람들이 찬란하게 배출되었으니 한 시대의 성대한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고난 재주는 갖지 않으므로 문의에 능한 사람도 있고 무예에 능한 사람도 있는데 문예에 우수한 사람들은 모두가 시험을 보게 되어 국가에서 권장하는 언전을 입을 수 있지만은 무예에 우수한 사람은 비록 명분 하육 같은 용맹과 버들잎을 뚫는 솜씨가 있더라도 마침내 그 재주를 펼 수가 없어 국가에서 문물을 다 같이 쓰는 도리에 어긋나니 어찌 성대한 법의 결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상상께서 무예도 겸하여 시험을 보아 버려지는 인재가 없게 하신다면 반드시 흉기하여 흥기하여 스스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무예의 길이 열렸다고 무예를 시험 보는 사람들이 다만 무술만 힘쓰고 시설을 일삼지 않는다면 강서도 아울러 시행하여 학문의 실력을 시험하는 것이 무슨 방해로운 일이 있겠습니까? 대체로 종실이 무예를 힘쓰는 것이 비록 대체에 관계되지 않지만은 만일 뜻밖의 변고가 있을 때 어찌 국가를 방해할 책임이 없겠습니까? 시경에 종자는 성곽이다 하였으며 옛글에 선왕의 법을 따르고서 잘못되는 일은 없다 하였으니 삼가전하께서 하람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정승에게 물어야겠다 하였다. 버들잎을 뚫는 이라는 것은 활을 쏘는 솜씨가 뛰어난 것을 말한다. 춘추시대 초나라 사람 양유기가 버들잎을 백보 거리에서 100번 쏘아 100번 다 맞추었다고 한다. 연산군일기 44권 연산 8년 5월 26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란 근래에 날씨가 무덥고 또 배꼽 아래 결핵된 곳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전에도 몹시 더우면 역시 경련을 정지했으니 그늘에 정지하겠고 만약 서늘한 날이면 조참을 받을 수가 있으니 이런 뜻을 정부와 홍문관에 알리라 하니 영의정 한챙이 마침 대궐에 나갔다가 아뢰기를 조종대에도 날씨가 몹시 춥거나 더우면 어려 경련을 정지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날씨가 맑고 서늘하면 경련에 납시어 정사를 보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4권 연산 8년 5월 26일 정유 두 번째 기사 헌납신증이 논개하기를 유응룡은 갑자기 승진시킬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전례를 상과히 아뢰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4권 연산 8년 5월 26일 정유 세 번째 기사 지평 윤은보가 아뢰기를 지금 한세부를 김제군수로 삼았는데 김제는 성사가 대단히 번잡한 고을입니다. 세부는 인품이 용렬하고 문필도 부족하니 어찌 능히 임무를 감당하겠습니까? 갈기 바랍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장성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4권 연산 8년 5월 26일 정유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저 사람들의 서계를 보건대 물리가 되지 않아 그 실정과 뜻을 상세히 알수 없지만 대개 스스로 전 공로를 서술하여 전일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돌려주기를 바란 것이다. 당초에 절도사가 군병의 위세를 보일 때에 저
다섯 사람 속에서 노두 등 다섯 사람이 화살을 맞아 죽고 다만 사흘 두만이 살아남아 거제에 유치시켰는데, 이를 아무리 사실대로 개요 설명하여도 저들은 믿지 않고 원한을 맺음이 더욱 깊으니, 반드시 사흘두를 친히 보고 난 뒤에 마땅히 그 심화를 다 알아야만 원한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말도 없이 돌려준다면 저들은 반드시 우리를 감사하게 여길 줄은 알지 못하고 도리어 업신여기는 마음만 생길 것이고, 만약 끝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면 또한 오랑캐를 대우는 도리가 아니니, 지금 만약 다시 와서 청한다 마당에 일러주기를 다섯 사람 중에 네 사람은 당초에 간병을 한가하다가 화살 맞아 죽었고 홀로 한 사람만이 행복하여 사로잡혔는데, 국가에서 그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 살려준 것이니, 너희들이 마냥 마음을 고치고 정성을 다해 우리나라에 반역한 백성 말릉산 한세춘과 근래에 사로잡혀간 사람을 돌려준다면 마땅히 국가에 계문하여 돌려주겠다 하면 될 것이나, 만약 이와 같이 개요 설명한 데에 만일 사흘두가 병이 나서 죽는다면 저들은 반드시 우리가 속였다고 여길 것이니, 사흘두가 생존했는지를 자세히 물어본 뒤에 개요 설명하는 것이었다 하리까 하니 그대로 조차왔다. 연산군 일기 44권 연산 8년 5월 26일 정요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가 아뢰기를 벽동군의 마유동과 속초동에 드러난 육지에 군사를 매복시키기도 하고 드러난 선착을 강에 띄우기도 하여 방해 대비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조찼다. 연산군 일기 44권 연산 8년 5월 27일 우슬 첫 번째 기사, 전교 하기를 장인으로서 각 관사와 각 고을에서 내수사로 이속된 사람은 본 관사에서 남에게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여 침해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다. 수철장으로 말한다면 근 역인까지 모두 거느리고 이속시킨 뒤에야 배워서 익힐 수가 있는데, 다만 그 장인만 이속시키고 조역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배워서 익힐 것인가? 지금 여러 군과 옹주들이 출합할 때 소용되는 집기 일이 긴급하니 각 관사와 각 고을로 하여금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모두 조역을 주게 하라 하였다. 근 역인은 따라다니며 일하는 사람이다. 출합은 왕자가 장성한 뒤에 딴집으로 나가는 것과 왕녀가 하가하는 것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44권 연산 8년 5월 27일 무술 두 번째 기사, 헌납신징이 아뢰기를 이 장신이 한승부 우윤이 되었는데, 장신은 본래부터 조심성과 행금이 없는 사람으로 성종 때 일찍이 형조 참의가 되었으나 논외되어 갈렸습니다. 한승부는 형조와 다름이 없으니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허물이 있었더라도 이미 징계되었으니 또한 좋게 개선하였을 것이다. 어찌 한번 실수한 것을 그만두지 않고 또 논하는가? 하물며 지금은 이미 재상이 되었는데 너희들이 배척하는 것은 또한 지나치지 않은가 하였다. 신징이 다시 아뢰기를 장신은 조심성과 행금이 없는 사람인데 송사를 판결하는 관절에 있게 되 하니 어찌 곡직과 시비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장신이 비록 굽은 것을 곧다고 하고 살을 공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한승부에 관한 하나만이 아니니 어찌 혼자 결단한다는 하는 일이 있겠는가?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4권 연산 8년 5월 28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서기한 혼인 절목을 내리며 이르기를 혼사는 전일 법이 상세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오히려 이와 같은 그것은 거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체로 혼인은 큰일인데 따라간 사람이 한 잔의 술도 마실 수 없으니 어찌 정리에 합당하겠는가? 신부에게 주는 물건을 의녀로 하여금 적발하게 하니 이것도 또한 매우 불편하다. 혼인하는 집에서 비록 제도에 지나치는 일이 있더라도 의녀가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법이 비록 지극히 세밀하나 세력 있는 집과 대간의 집에서 법에 어긋나는 것은 장차 누구를 시켜 금할 것인가? 지금 비록 세 법을 다시 제정하더라도 만약 거행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이익되겠는가? 다시 정성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4권 연산 8년 5월 28일 기하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랜 회암사 안그승 등을 주문한 주의안을 판하하기를 하승부은 정현조가 이 일을 주로 했는데 현조는 다른 재상의 예가 아니다. 비록 지나치게 허비하여 중을 먹였지만은 국가에 관계되는 일이니 일이 아니니 모두 버려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4권 연산 8년 5월 28일
기회 세 번째 기사, 유응룡에 관한 대한 전례를 서계한 단서를 판단하기를. 전례가 이미 이와 같으니 유응룡은 갈 필요가 없고 김제군 속에 한세 번은 채차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8년 5월 28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의금부도사 이덕형이 전라도 능승 검산 장수 등지 죄인을 잡아오니 정승들에게 빈청해서 공문하도록 하였다. 연산군 1기 44권 연산8년 5월 28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강성부정 이견손이 무예를 시험 보이도록 청원한 이를 의논하도록 하니 윤필상 한치형 성준이 의논드리기를 문물을 아울러 쓰는 것은 고금의 공통된 법입니다. 그러나 종치는 이 예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치니 무예를 힘쓰는 것은 채통에 관계되지는 않으나 무예를 시험 보이는 것은 또한 새로 만드는 법이니 꼬투리를 여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익업규는 의논드리기를 세조께서 문 무를 아울러 시험 보이셨는데 이는 한때 일이요 경국대전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니 이익업규는 의논을 좇았다.